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늘어난 걸로 집계된 게 3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였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추산해서 집계해서 발표한 것만 해도 300명을 훌쩍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크게 흔들리고 소비 심리 또 투자 심리, 수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자산시장 안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예. 금통위였어요. 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또그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해 말부터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금통위 한은에서 이제 총알을 좀 아껴야 한다. 네. 다만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는 코로나19가 워낙 이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확산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경기에도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네. 이주여 총재로서도 뭐 그냥 총알만 무작정 아끼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그렇죠. 네.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국고채 금리도 이제 기준금리 아래쪽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이거 어떤 판단으로 봐야 하는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인하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금통위원이었다면, 네. 인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 하는데요. 인하. 네. 네. 왜냐하면, 총알을 아껴야 된다라고 할 때와 지금 시장이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과 전술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했고요. 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좀더 두고 보자. 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 한은이 1.25%라는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0.25를 낮추게 되면 정말 이제 1%에서 이제 제로금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꼭 0.25%포인트를 낮출 필요가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예, 그렇게 이거 해왔던 이번에 거죠. 예, 중국도 4.15에서 4.05%로 0.1%포인트 네. 낮췄고요. 또 워낙 금리가 낮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년째 0.125%포인트를 낮춰요. 네. 그러니까 저 생각엔 이번에 우리도 0.1이나 0.15%포인트 정도 낮추면서 예, 미세하게.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forward guidance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일단 동결했으니 네.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는 동결을 네. 했습니다만, 이주여 총재도, 이제 요 사태가 지표에 반영되는 걸좀 지켜봐야 할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기존 전망이었던 2.3%를 0.2%포인트 인하해서 하향 조정해서 2.1%까지 낮췄습니다. 물론 내년 전망은 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본다면 한은도 이제 뭔가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경기 상황 안에 해서 정부도 추경 그리고 예비비지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해준다면 이 사태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발 더블 딥또 이런 이야기들도 무시무시합니다만 하긴 해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시나요? 뭐, 처음에는 중국과 관련이 깊은 동남아시아 쪽만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전망들을 보면, 아니다,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 팬데믹 가능성이 요새 다 높다. 퍼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영국의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뭐라고 내놨냐면, 아, 이게 팬데믹으로 가면 올해 세계 성장률이 1.3%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1.3%가 어느 정도냐면 1조 1000억, 1조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달러가 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16위 경제 규모인 인도네시아만한 경제가 코로나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6개월 동안 그 악영향이 매우 깊고 넓게 나타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우리 경제 수출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 또 요즘 뭐 내수 자영업자들 엄청 어렵다고 하지 너무 않습니까? 힘들죠. 예. 네. 그렇다 보면
저는 오히려 2%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도 간신히 2.0을 막판에 재정을 그렇죠. 투입해서 이제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느긋하게 불이라는 거는 사실 초기 진화 그렇죠. 또 심리도 초기에 너무 식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여러 가지로 이 방역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쉽지 않은 국면에 처해 있는 예.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대응을 봤을 때는 이 불씨를 확 꺼트리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 게 교수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 금융시장도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2주 초에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간밤에도 또 이렇다 할 반등을 사실 보이지 못했습니다.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국채 금리는 뭐 이제 사상 최저 수준까지 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도 인덱스가 거의 100포인트에 근접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또 다시 연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죠.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네. 있긴 하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3월에 FOMC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올까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뭐 한 20일 남았으니까 네. 그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그 FRB 의장이 이달 중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네네네. 해서 향후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경우에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말은 이미 했습니다. 네. 그거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의주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벌써 이제 뭐 열흘 정도 지났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또 뭐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도 아직은 이르지만 우린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네. 그러는데 아마 양적 완화를 먼저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네.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원위원회에서도 여력이 없다. 1.5에서 1.75%로 벌써 낮은 수준에서 그렇죠. 금리를 더 낮춰봐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실 한국은행도 지금 1.25에서 이렇게 행동에 빨리 나서지 못하는 거는 네. 너무 낮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그 정부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 같으면 벌써 뭐냐면 300억 홍콩 달러의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실행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0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되나 봤더니 홍콩 GDP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홍콩은 반정부 시위에 이어서 코로나가 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관광객이 20만 명씩 네. 오던 관광객이 한 3천 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그거랑은 우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GDP가 1960조 달러, 그러니까 2000조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1%를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0조 원이죠. 그렇죠. 20조 원. 그래서 숫자가 너무 커서. 예. 네. 20조 원인데 저는 뭐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한다기보다는 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를 1차, 2차로 나눠서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 우리 큰 축은 두 개잖아요. 네. 내수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출기업. 네. 이 두 틀을 어떻게 해서 이번 위기에 사실 한번 뭐 용광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예, 그런 부분 수출기업도 그리고 특히 수출기업들의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외환위기 때도 봤지만 회복의 동력 엔진은
수출해서 그렇죠. 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네.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역시도 3월 FOMC에서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습니다만 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미국 이야기 했으니까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건 코로나19와 함께 민주당이 이길까 봐 시장이 걱정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데요. 샌더스가 일단은 예. 경선에서 승기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다만 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샌더스가 정말 트럼프를 이길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물론 이제 그때그때 경선 결과 보면서 시장이 샌더스가 됐을 경우에 영향을 미칠 부분 반영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트럼프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는 이 대선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이 그냥 마무리되는 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게 또 탄핵까지 갔다가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다가 국내 경제를 이렇게 보면 성장률, 고용, 물가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의 역풍도 내가 넘어섰는데 무서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놈이 나타난 거죠. 코로나19가 일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찌 보면 지금 이 뉴욕 증시가 29,550에서 지금 27,000도 깨졌잖아요. 네. 예, 그럴 정도로 급박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인들도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RB가 양적 완화에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나서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기회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뭐 CDC, 미국 CDC가 정확하게 정말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잡고 이걸 기회로 떨어진 금리, 또 늘어난 돈을 어떻게 성장 동력화하느냐. 그것만 잘하면 앞으로 10개월, 9개월 남은 선거에서 충분히 이기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이 경제의 어떤 기준이랄까? 또 이념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거를 다음에서도 이어갈 거다라는 네네. 그런 이제 견해들이 나오면서 뭐 증시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달러환이 사실 빠른 그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좀 큰 폭뛰었어요. 지난주 네.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180원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200원 넘어서 1220원 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3,40원 가량이 이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올라버린 네. 건데 이게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서 향후 전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도 물어보셨지만 네. 직전 고점인 작년 8월 13일에 1223원을 넘어서는 거는 네.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 사스 사태 때를 한번 돌아보면 주가는 뭐 23%, 20% 이상 이제 떨어졌지만 환율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네. 한 7% 정도 뛰는 거에 그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배. 커졌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중국 의존도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 중국에 또 차지하는 비중도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환율도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직전 저점에서 환율이 이제 1219원 네.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한 5% 정도 올랐다고 보면 저는 뭐 1250원도 넘고 1300원도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직전 저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0% 오르면 1280원대예요. 네. 그러니까 사스 때 한 7% 올랐으니까 뭐 이번엔 좀 더 영향이 커서 10% 정도 네. 오른다라고 하면 거의 뭐 13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사실 그렇게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슷한 의견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현재 시장 내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 안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랄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네. 키워드는 안전자산 선호죠. 네. 근데 이 안전자산 선호를 우리가 영어의 fly to quality를 안전자산 선호로 번역을 했는지 네. 아니면 우리말을 fly to quality라고 했는지 아주 저는 영어로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뜨거라 싶으니까 날아가듯이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네. 돈을 옮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보면 금값이에요. 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막 팍팍팍 오르더니 예, 코로나가 팬데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완전 직벽을 타고 온수당 1,670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8년 8월에 저점이 1,176달러였어요. 그러면 거의 1년 반 만에 500달러가 오르면서 네. 수익률이 얼마냐면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하루 이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대표적인 flight to quality인데 금융시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격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금융시장은 가젤의 가젤이라고 그 속과의 사슴처럼 생긴 동물 있잖아요. 막 몰려다니고 굉장히 소심한데 가젤의 민감함, 치타의 재빠름. 네. 그리고 코끼리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시장은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아 뜨거라 이거 위험이 진짜 왔다 싶으면 빠르게 치타처럼 빠르게 네. 가고 그리고 그 위험이나 위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 기억을 한다는 기억을 거죠. 오래 한다. 네. 코끼리가 동물 중에서 기억력이 제일 좋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사스와 메르스 때를 보면 주가는 코스피 기준으로 20에서 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두세 달에 걸쳐서. 그리고 두세 달에 걸쳐서 직전 고점을 회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현금도 투자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저 양반은 도대체 그 투자한다고 모아놓은 현금을 언제 쓰라는 얘기냐. 근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들어가느냐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지만 네, 네. 지금은 그 현금을 좀 투자하는 기회를 네. 엿보는 그런 시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완연한 안전자산으로의 선호가 네. 보여지는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그간 아껴왔던 현금을 조금은 베팅해볼 수 있으면 기회를 찾아볼 만한 네, 시점이 아닌가. 네, 오랜만에 좀 뷰가 달라지신 것 같네요. 네,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채널 개특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